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역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왕과 신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학자들은 25장에서 29장 말씀을 잠언 중에서도 히스기야 시절 편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만사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질 일들을 살피는 왕의 지혜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듯이 왕도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거해야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선다고 또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왕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이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신하들도 의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신하들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듯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왕위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로운 왕의 모습은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완전한 왕에 대한 기대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왕,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또 7절을 보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다가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잠언 기자의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의 서열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쩌면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형제가 또한 자매가 가장 상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기 전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셨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했던 마지막 인사말이 귀에 남는다며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귀한 교회를 일구어내신 그 노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짧은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갖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무익한 우리를 감사하게도 은혜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종종 고백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목회자로 섬겼지만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뤄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사역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사용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고 수확해야 하지만 그러면 또한 많은 열매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에 따라 분열이 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실제로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한 그 우리 입술과는 다르게 내가 해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저 숟가락 얹은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이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스스로 무익한 종인 것을 알고 초대된 잔치 자리 끝자락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 맡은 자들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 여러분, 잔치집의 상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마음으로 늘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상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사명 맡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또한 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새벽 종소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